퀸 푸백대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7일 최신 팀인 M4를 공개하고 이 칩이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등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아이패드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뒤처진 인공지능 AI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레드로즈 행사에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1년 반 만에 내놓는 신제품입니다. 고급형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의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됐습니다. 11인치는 5.3mm, 13인치는 5.1mm 두께로 역대 가장 얇은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도 강화했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를 이용한 울트라 레티나 XDR이 탑재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시장이 가장 주시했던 건 애플의 AI 전략입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엔 M4 반도체를 탑재했습니다. 애플의 노트북인 맥북에 탑재된 M3보다도 더 고성능 기능을 발휘하는 반도체를 아이패드에 탑재한 것입니다. M4는 인텔과 AMD, 퀄컴 등의 AI 반도체에 비견될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도 중앙 처리장치 CPU는 50%, 그래픽 엔진은 4배 빠릅니다. 최신 반도체 설계 기술인 2세대 3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M4에는 AI의 기계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를 시작으로 차기 제품에 M4를 적용할 계획인데 이는 애플이 AI 기반 장치 라인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이패드 프로 가격은 11인치는 $999, 13인치는 $1299부터 시작합니다. 오는 15일 공식 출시됩니다. 애플은 아울러 아이패드 에어 13인치도 새로 출시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구매자 중 절반가량이 13인치 제품을 구매한 것을 고려해 아이패드 에어에도 더 넓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입니다. 아이패드 에어에는 기존 M2 칩이 장착됐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또 화상 회의에 더 적합하도록 아이패드 프로와 같이 가로형 전면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11인치는 $599, 13인치는 $799부터 시작합니다. 한편 팀 쿡 CEO는 이날 M4 칩만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AI 서비스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달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